내려. 싫어. 무거워. 뭐가 무거워? 하나도 안 무거워. 누가 널 이기냐, 누가.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자 입에서 동거가 뭐냐, 동거가. 하트가 마음에 안 들어. 와, 별이 총총이다. 말 돌리는데 선수지 아주. 선배도 봐봐, 너무 이뻐. 이쁘지? 어? 이쁘지? 어? 이쁘지? 어, 이쁘다. 자, 준영이 머리로 가자. 너 집에 안 가? 아니, 맥주 한 모금만 마시고 간다 그러더니 맥주 들고 고사 지내니? 아우, 얘가 왜 이래 정말. 남의 집을 저희 집처럼 들어와서는. 아, 얘, 너 좀 가. 나 잠 좀 자자. 내일 아침에 촬영 있어.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늙었어? 뭐? 선생님이 40년만 젊었으면 나랑 연애하고 좋잖아. 젊었으면 내가 미쳤니? 너랑 연애를 하게. 얘가 내 수준을 뭘로 보고 그래. 아, 나 쫑났다. 주진영이랑요. 관심 없어. 관심 좀 가져요, 좀. 선생님이 나랑 친구잖아. 이게 어디 와서 찍자야. 그리고 내가 왜 네 친구야? 이게 귀엽다 귀엽다 오냐 오냐 했더니. 선생님도 친구 없고 나도 친구 없고. 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나 아니면 누가 선생님한테 말 붙여주냐? 스태프들 전부 선생님 싫어해. 알아요? 나도 그래. 어? 정지호도 남이고 주준영이도 남이고 손규호도 스태프들도 전부 나보고 정신 빠진 꼴통 새끼라고. 선생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인데 나도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고. 넌 아직 안 늦었어. 나는 늦었는지 모르지만 넌 괜찮아. 아직 젊잖아. 내 준영이 패어요. 잘했다. 정 떨어지게. 고맙네요. 쪼잔하다고 욕 안 해줘서. 아우, 주접 앵간히 떨고 가라. 수진 선생님 남편분하고 웃으면서 사진 나왔던데 남편분 다시 오셨대요? 왔대. 짐 싸갖고 젊은 애한테 갔더니 젊은 애가 싫다 그랬대. 참나. 아니, 난 콱 이혼하고 살지, 뭐 한다고. 이래 선생님 부인은? 아프시긴 해도 괜찮대. 선생님, 솔직히, 이르쌤 마음에 있지? 솔직히 말해줄까? 그래, 솔직하게 말해주라. 어? 나도 선생님한테 솔직했으니까 선생님 나한테 솔직하게. 솔직히 나는 네가 마음에 있어. 이거 진작 말을 하지. 아유, 정말 더러워 정말 이게. 주준영!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내 입에서 걔 이름 안 나올 거야.
더. 타이트한 투샷 갈게요. 뭘 봐? 이제 나랑 말하기로 한 거냐? 왜? 싫어? 아니? 웃긴. 자, 가자! 아, 이동하겠습니다! 어, 막내, 크레인 빨리 준비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크레인 유판 이동할게요. 빨리. 나간다고! 아이, 거참. 아이, 참. 문 부서지겠다. 와 있는 거 알면서 왜 들여다도 안 봐? 애가 학교 갔으면 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몇 날 전에 언니 우리 집에 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회사 가고 애하고 외식하고 그러고 싶어? 회사 일이 바빴고 애하고 할 얘기가 많았어. 언니 알코올링인 거 알았어 몰랐어? 원수진 사이래도 사람이 이 지경이면 돌아본다. 어? 둘이 대체 무슨 사이야? 십몇 년 전에 헤어져 놓고는 못 있겠다고 난리 쳐서 다시 만나놓고 좋을 때만 만나서 희닥거리면서 섹스만 했어? 어? 둘이 고작 이러려고 주위 사람 들들 볶아가면서 다시 만나냐고! 둘이 그렇게 쿨해? 어? 둘이 몸만 섞고 마음은 안 섞었어? 지금 내려가 보려고 그랬다! 아, 왜 소리를 질러? 지금 소리 질 사람 누군데? 네 일이나 해! 뭐? 너는 이 와중에 네 일 한다고 컴퓨터 들고 쳐들어와 놓고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응? 10년 가까이 파트너로 일하면서 언니 하던 사람한테 며칠 마음 써준 게 그렇게 성질이 나냐? 너만 머리가 있고 너만 마음이 있어서 너만 속상해? 나는 멀쩡해 보이냐? 어떻게 그렇게 늘 너만 잘났어? 정신 차리려고 샤워를 했는데 못 일어나겠어서. 술 마신 샤워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몰랐어. 넌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많냐? 전화했었어. 알아.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 다신 안 만나.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수준이야. 그럼 네 수준은 어떤 건데? 이 정도는 안 끝나는 수준. 집에 도착해서 전화해. 일단 빠든 냉장고든 술이나 술은 다 치우고. 알았어요. 나보고 얘기해. 경고다. 술 마시지 마. 만약 그럼 병원에 확 쳐넣을 거지? 이제야 내 성질을 아는구나. 내 타입 풀고 다녀. 별로라고 몇 번을 말해?
솔직히 말함 어제 대본 완고 나왔는데 대본도 별로고 역할도 그저 그래요. 근데 느낌은 있어.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선배가 좋아하는 연상연하 땡기지? 난 단막은 안 하는데. 알아요. 근데 하자. 상대역은 어제 오디션 봤는데 아주 괜찮은 친구 골랐어요. 연극하는 친구인데. 내가 걱정돼? 에이 왜 그래. 난 선배가 필요해서 그런 거지. 뭐 다른 뜻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내일 창주 씨 보내요. 계약하게. 나 내일 미국 가려고. 아주 아니고 잠깐. 우리 애가 와서 지랑 놀재. 딸년 키우는 게 이런 재미다 싶어. 걔 보는 게 남자보다 더 설레. 자긴 이런 느낌 모르지? 떠나는 거 김 국장님이 알고 있어요? 그건 몰라도 내가 지아님 갈 데 없다는 건 알아. 가서 전화하면 돼.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두터운 믿음이 있었어? 나중에 나 자기 드라마 미니 주연주라. 어우 됐어요. 무슨 미니 주연. 주말이나 일일 가서 엄마나 해. 참 정한가. 정들어 뭐하게. 음악이나 틀어. 골고루 해요.